전국! 전국의 신노래자랑 가족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그리고 멀리 해외에서 내일의 희망 속에 열심히 살아가시는 해외 우리 동포 여러분들, 해외 근로인 여러분들, 또 오늘도 검푸른 대해를 가르면서 당당하게 항진하는 외항선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특히나 오늘 좋은 날씨, 이 넓은 체육관을 가득 메워주신 시민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전국 노래자랑 사회자, 일요일의 남자 송혜가 인사부터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시 한번 크게 안녕하세요. 전국 노래자랑이 오늘은 인구 85만이 정말로 세계를 향해서 정말 약진의 약진을 거듭하고 있는 경기도 부천시를 찾아왔습니다. 경기도 부천시 하면 우선 만화와 애니메이션, 그리고 영화와 음악, 그리고 복사골 예술제, 5대 문화사업은 물론이요, 또 부천 영상 문화단지가 개발 조성이 돼서 문화의 고장으로 정착을 했습니다. 이런 곳에서 보내드리는 전국 노래자랑, 우선 만남을 축하 즐겁게 드리면서 초대 가수부터 모시겠습니다. 태진아 씨가 또 신곡을 냈습니다. 잘 살 거야. 박수. 잘 사는 날이 올 거야.
나왔습니다. 전국 노래자랑 부천시편. 열띤 경쟁 속에 이 무대의 주인공이 되신 분들을 한 분 한 분 모시겠습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응원해 주셔서 평소보다도 좋은 실력이 나오도록 여러분들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출연자에게 박수 주세요. 안녕하세요. 빠부터집의 둘째 딸 깜찍이 김정입니다. 넌 그렇게 살지 마. 여자분 또 인사하세요. 안녕하세요. 부천의 살림꾼 김현숙입니다. 허니를 불러드리겠습니다. 하신 남자분 인사하세요. 부천의 김관철이라고 합니다. 마도요를 불러드립니다. 근데 내가 생각하기에 거기까지 온 것만 해도 다행인 것 같아. 굉장히 후들렸어. 선생님. 그죠? 근데 지금 저 부른 노래가 누가 부른 노래입니까? 한국을 대표하는 이 시대 최고의 국민 가수 슈퍼스타 조용필 씨가 부르는 노래입니다, 선생님. 근데 거기서 왜 되게 흥분해?
정필 이름만 나오면 원래부터 이렇게 흥분합니다. 아, 그래요? 조용필 씨 한 25년 네. 팬이거든요. 아이고 그러고 보니까 조용필 씨 많이 자고 얼굴이 비슷해. 아 그럼 조용필 씨 노래는 아주 두루하시겠네. 말도 못합니다. 다 합니다. 모든 게 그냥 다 나오고 꿈에서까지 나옵니다. 꿈에서까지 보고 그럽니다. 그럼 제가 곡목을 낼 테니까 한번 해볼래요? 아 그럼요 해야죠. 그래 좋습니다. 여와남 쉬운 만난 쉬운 이별은 바람처럼 바람처럼 나를 흔들고 지나가는데. 알았어. 거기도 너무 흔들어서 더 넘어가면 또 땡이야 거기도. 그 다음에는 길만자로의 표범. 먹이를 찾아 산깃을 어슬렁거리는 하이나를 본 일이 있는가. 짐승의 썬고기만을 찾아내는 산깃을게 하이에나. 나는 하이나가 아니라 표범이고 싶다. 산장 높이 올라가 굶어서 죽는 눈 덮인 길만자로의 그 표범이고 싶다. 크, 좋다. 이게 이건 그냥 대사로만 하니까 넘어가지 그것도 고기 붙으면 벌써 땡이야 또 그것도. 내가 한번 저 선생님처럼 네. 내가 사회자 된 게 한번 꿈이거든요. 멋지게 아, 간단하게 한번 해볼게. 사회자 되는 게 꿈이라? 예, 예,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사회자 되는 게 꿈이라면 내가 그 그냥 조금 요것만은 좀 조심해 달라고 하는 거. 사회자는 머리를 그렇게 흔들면 안 돼. 예, 조심하겠습니다. 알았어요? 꼿꼿해야지. 예. 자, 한번 해봐요 그러면.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시고 존경하셔서 상부로부터 호평을 받고 계신 부천 시민 여러분과 전국 노래자랑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막 동남아 순회 공연 5개국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돌아온 한국 가요계의 초대형 슈퍼스타, 아시아의 장거인, 아시아의 초특급 메가톤급 슈퍼스타, 한국을 대표하는 이 시대 최고의 광대, 부천 유진기업 758호 일명 김용필. 부천 유진기업 758호 일명 김용필이가 제일 아끼고 누구 선전을 하니까 자기 선전하고 있어 지금 말이야. 근데 좋습니다. 이렇게 나오셔서 여러분을 즐겁게 해드린다고 하는 게 보통 연구에서는 안 되는 거죠.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국 노래자랑 부천 시편. 자 그럼 여기서 오늘의 심사위원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도토리 삼형제가 또 만났네. 이렇게 만나면 도토리 삼형제라고 그럽니다. 작곡가 박성훈님이 나오셨습니다.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옆에 박현진님 나오셨습니다.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또 초대 가수 한 분 모시겠습니다. 전미경 씨가 신곡을 냈습니다. 남자는 속으로 온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 분은 어떤 분일까요?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부천에 숨겨진 얼짱 몸짱 마음짱 장용서 인사드립니다. 네. 아니 근데 뭐 과외 크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무슨 몽둥이를 두 개나 가지고 나오셨어? 아 예, 제가 오늘 통해 선생님께 네. 검도를 좀 한 수 가르쳐 드릴까 해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검도? 예. 아 그래요? 예. 아니 근데 이게 그러니까 대나무로 만든 죽도네 그러면? 예, 그렇죠. 죽도. 아 죽도. 예. 아 그래요? 제가 한 수 가르쳐 드리고. 네. 저하고 한번 대련을 한번 두르는 게 어떠십니까? 에이, 몇 년이 나오셨는데? 8년. 8년? 네, 8년. 그럼 나한테 안 되지. 한번 겨뤄보시겠습니까? 왜 안 되는지 알아요? 왜 그러죠? 난 시작도 해본 적 없으니까. 뭐 여기저기 요령이 없어 그냥 막 두들길 테니까 그냥 한번 해볼 거예요? 머리 머리 몇 분이? 아 저도 공격을 머리 아, 대단하십니다. 8년보다 더 훌륭한 실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머리에다 이거 대고 머리 그러면 고기 치는 건 그래. 아니 그래 우리 한번 놀아볼까? 아니 내가 머리 그러면 요렇게 고기 있으면 돼.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노래는 무슨 노래? 아 아스피린 얘기하겠습니다. 어디 머리 아프셔? 오늘 저 아스피린 예, 노래 부르고 그래 예, 두통 좋습니다. 어지러지한 노래 아스피린 불러드리겠습니다. 박수 주세요. 끔찍한 일이 될 거야. 예, 다음 여자분 인사하십시오. 안녕하세요. 부천 삼정동에서 온 화끈한 깜찍이 김현주랍니다. 혼자가 아닌 나. 다시 울지 않겠어. 더는 슬퍼하지 않아. 다시 외로움과 슬픔에 난 흔들리지 않겠어. 더는 약해지지 않을게. 많이 아파도 웃을 거야. 그럼 내가 널 슬퍼 보여도 날 위로하지. 아이고 훌쩍하신 남자분 인사하세요. 안녕하세요. 중동에서 페인군입니다. 사랑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가지고 싶어요. 아주 멋진 여자를 만나 바다가 있는 아름다운 해변에 둘이서 걷고 싶어요. 가슴이 불타올라요. 눈물마저 빛내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를 위해 무엇을 했나. 대단 부르셨습니다. 다음 여자분도 인사하시고요. 안녕하세요. 무다의 도시 부천 여월동에서 영원한 청년 정신 주부로 살아가고 있는 정춘년입니다. 세상은 요지죠. 정말 세상 요지경은 요지경입니다. 그죠? 이렇게 그냥 팔뚝이 늘씬하시고 점잖으신 분인데 음악 감사합니다. 나옵니다. 야야 야들아. 근데 이게 재미 아니에요? 예. 지금 나오신 분은 뭐 뭘 좀 보여드려서 재밌게 하실까? 저는 뭐 춤과 노래는 다 보여드렸고요. 네. 그 뭐 시간이 좀 흐르긴 했습니다만은 그 연변 사투리로 한동안 저희들을 이렇게 웃겨준 그 개그맨이 있어요. 아 연변 그래서, 버전으로? 예예. 예. 제가 그때 그 한참 유행할 때 저도 저희 동네에서 떴거든요. 아이고 그래요? 예. 아 그거 한번 해보셔야지. 그러면요. 네. 네. 좋습니다. 예, 저 부천의 자랑거리 뭐 여러 가지 있지만 그 네. 복사골, 그러니까 복숭아가 참 유명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아유. 연변 버전으로 제가 잠깐 그럼 정말 소개를 그러고 하겠습니다. 보니까 지금 나오신 출연자 얼굴이 그냥 소사 복숭아 같이 뽀이하니 얼마나 좋아요, 그죠? 감사합니다. 그 복숭아 밭에서 또 그 복숭아 벌레물 이렇게 쪼아 먹으면서 자라는 그 닭이 그렇게 또 좋다고 그래. 보약이에요, 보약. 보약이라고 하죠. 자, 한번 하겠습니다. 부천 자랑. 그래서 안녕하십니까. 그래서 저희 연변에서 복숭아가 참 유명합니다만 뭐 그래서 여기 부천 복숭아만 하겠습니까? 그 부천 복숭아로 말씀드리자면 그 10년 20년짜리 복숭아 나무는 그래서 복숭아 추기도 못 둡니다. 그래서 한 50년씩은 묵어야지 아 저거 좀 찔러보면 단맛 나갔구나. 그렇지.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지. 송혜 선생님 무슨 100년 묵은 복숭아 나무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나 처음 들었어요. 고소 그 복숭아 나무에 복사꽃이 필 때는 고소 쭉쭉 소리까지 납니다. 무슨 소리가 쩍쩍 날까요? 그래서 그 꽃잎이 부러지는 소리가 그렇게 납니다. 꽃잎 부러지는 소리가 쩍쩍 나요. 아이고 거짓말을 너무 크게 했다. 그래서 그 복숭아 고소 그 꽃망울이 얼마나 치냐면 그래서 새 얼굴만 합니다. 그래요. 그 꽃이 큰 거는 봐서. 근데 그 꽃이 고소 그래서 확싹 피어가지고 그래서 큼지막해지면은 그래서 여기 오두매 있나 아주 그저 단장님 얼굴만큼 그렇게 이게 커집니다. 맞아, 좀 면적이 넓긴 넓어. 네. 그래서 뭐 두 말 할 필요 없이 그냥 부천 복사꽃 왔답니다. 에휴. 그래서 그래도 부천 시민들 왔답니다. 꽃송아리 하하하하. 근데 제가 저기 연변 말을 해서 그런데요. 네. 저희 원래 제 고향이 네. 저기 경북 영덕. 영덕? 예. 아 영덕. 예, 영덕군 영해거든요. 영해 면이죠. 예예. 예. 아.
근데 좀 멀어서 좀 찾아 뭐 자주 찾아가지 못하고요. 그래요. 제가 좀 마음 아픈 소식이 들려서 이 그 TV를 통해서 저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좀 고향에 계신 부모님께. 예. 아 이거 좋죠. 그래서 친정에 대고 예 말씀하십니다. 나 또 영덕 그러니까 등어리에 Y자 백인 대게가 생각이 나가지고 그랬더니 안 보는다니. 도로하고 철길이 나는 바람에 동네가 막 갈라지고요. 저희 집은 또 이렇게 헐어져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기 어머니 아버지 뭐 여러 가지로 심란하시겠지만 기운 내시고요. 뭐 이참에 고래등 같은 집 짓죠 뭐. 그리고 동네 분들 여전히 건강하시고요. 이런 어수선한 분위기에서도 내내 마음 합해서 어려운 일 잘 이겨내시기를 멀리서 기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또 초대 가수 한번 모시겠습니다. 당신이 최고야 이창용 군이 신곡을 냈습니다. 여보를 불러드립니다. 나오세요. 하지 말아요 당신 곁에 나 있잖아요 여보 울지 말아요 하지 말아요 당신 곁에 나 있잖아요 전국노래자랑 부천 시편 다음 분을 또 기대해 봅니다. 나오십시오. 어서 나오세요. 안녕하세요, 미스터 송. 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가운데로 오셔서 네. 인사하세요. 인사.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Nice to meet you, Mr. Song. 아 그래, 아이고 미스터 송이야 그래.
Yeah, you're so handsome. Handsome. Yeah, oh, handsome. My handsome. Yeah, and also. 그렇게 뭐 그래 그래. Yeah, same same. 뭐 키도 적당하고 미남자랍니다 나보고. 이러지 마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가만 있어. 참 예의가 될 텐데 이거 이쪽도 짧고 이쪽도 짧아서요. 저기 my name is 송혜. Mr. 송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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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at's your name? My name is Shella. And I'm Joy. Your country? Philippines. Philippines. Yes, Philippines. Philippines에서 오신 분입니다. 박수 주세요. Hello to our friends. Yeah, to my family. 내가 이런 사람이야. 아유, 근데 그 필리핀에서 언제 오셨어? 뭘 웃어 여보? 말하다가 맥힐 수도 있는 거지 뭘 웃어 웃기는. 나온 필리핀에서 예. 언제 코리아 캄 했냐고. 5 months. 5 months. 다섯 달? 6개월. 다섯, 6개월. 예. 여긴 5인데 거기 왜 6개월이야 또. 아. 한 달 먼저 왔어? 아니요. 그래? 2년 반이요. 에? 2년 반. 1년 반? 2년. 예. 2년 반? 네. 이야, 어쩐지 눈이 부리부리하니 나 닮아간다, 그지? 자, 이리 와요. 아, 전국 노래자랑은 정말로 전국에서 재미있는 정말로 명인들이 많이 나오지만 외국인들이 이렇게 또 관심을 가지고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노래자랑이 됐다 하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것이라는 게 이렇게 좋고 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 한국을 그렇게 좋아한다고 한류 열풍이 있잖아요. 환영의 박수를 또 한번 크게 쳐주시기 바랍니다. 웰컴. 자, 그러면은 노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노래 하실래요? This. Cheers. 응? Cheers. Cheers. 예. 그래도 저거 말 몇 마디 했다고 알아듣지 않아. 저쪽은 무슨 노래? 왁스 노래요. 응? 화장을 그치고. 응? 화장을 그치고요. 환장하고 먹었다고? 화장을 그치고. 응? 화장을 그치고요. 아, 화장을 고치고? 난 뭐 환장해서 죽겠다고 그런 줄 알았어. 왁스는, 왁스요. 그 나보고 또 환장을 이루는데 환장이. 오, 그렇구나. 화장을 고치고. 여기는 티얼스. 예, 예. 따로따로 하신다? 예, 예. 좋습니다. 예. 먼저 티얼스? 예. 예. 박수로 쳐주시기 바랍니다. 티얼스! Alright, come on! 쉽진 않겠지만 아직 내 기대는 내 너를 알아 마음이야 저런 나를 미워해 이제 그모라 내게 밀린 부위지
모셨습니다. 든든하신 남자분 인사하세요. 안녕하세요. 소사동의 복숭아 베스트 드라이버 김승길입니다. 갈 테면 가라지. 남자가 한 번쯤 똘똘해 할 때 따뜻한 가슴에 마을이 필요하지. 외로워하는 여자 마음을 내가 아직도 몰라 떠나간다고. 아이고 여러분들이 나오십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소사 삼동에서 온 박남수 박향래입니다. 내 남자 내 여자를 불러드립니다. 여기서 또 초대 가수 이름은 김명성, 부른 노래 곡목은 신비한 사랑. 박수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세요. 안녕하세요. 소면에 소리들도 많았네. 마음에도 괜히 아름다운 촉촉한 그대 걸음 길에 신비로운 마음처럼 할까. 바로 신선한 여자 현실은 나도 또한 세상에 돌아온 꿈 같은 여자. 나는 몰랐네 우리 사랑에 소멸해
한국의 향처럼 신선한 여자 현실은 나도 하면 눈을 바꿔놓은 꿈 같은 여자 나는 몰랐네 내 사랑인지 초면에 잠든 그 사람 나는 몰랐네 내 사랑인지 소멸에 잠든 그 사람 네, 자 전국 노래자랑 부천 시편 다음 분에게 또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부천을 대표하는 최고의 락커 이주영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근데 그 바지에 웬 줄이 그렇게 많이 걸렸어? 사고 보니까 달려 있었습니다. 예? 사고 예. 아 사고 보니까 달려 있더라고. 예. 그래 붙은 걸 산 게 아니고. 예. 그래 사람이 이렇게 조금 착각할 때가 있어요. 여기 나오신 분은 뭐가 또 장. 송희 선생님. 아 뭐래? 왜 그래? 키워주세요. 아 왜 그래 이거 뭐? 뭐라고? 키워주세요. 키워달라고? 예, 저 좀 키워주세요. 나도 못 자랐는데 누굴 키우나 이 사람아. 예. 나 참, 아니 꿈이 뭔데? 예, 가수 지망생입니다. 가수 지망생? 예. 아 그래요? 아, 그러면 좋죠. 그러면은 그 노래를 장르별로 좀 논아서 몇 가지 해봐. 예, 일단은 네. 그 영화 파리넬리 OST에 있는 울게 하소서라는 노래 잠깐 해보겠습니다. 아 그래요? 예. 시작. 감사합니다. 이거 뭐 만나는 거 같아 기분에. 그 다음에는 저 뜸북새 R&B 버전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R&B 버전으로 뜸북새 R&B 버전으로 어찌? 듬북 듬북 듬북새 논에서 울고 꼭꼭새 앞에 사월 때 뭐 이런 거 아니야? 이번엔 아, 이번엔 짧게 락 버전. 짧게 락 버전으로 듬박 듬박. 좋습니다. 이게 요새 이게 젊은이들이 가지고 있는 욕망과 희망과 또 그 활기가 이렇게 소리로 나오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진짜 백의 노래는 뭐예요? 예, 체리필터의 낭만고양이 하겠습니다. 낭만고양이 들어봅니다. 낭만고양이. 드는 밤이면 별이 되지 나의 시범 뒷골목 달과 별이 뜨지요 제발 다시 생선 가게 되지 않아 서럽게 울던 날들 나는 왜 돌이라네 이제 바다로 떠날 거예요 Call me 너 그 문자 소물 고개 잡으러 나는 낭만고 양이 슬픈 꽃에다 비춰 춤추는 인사하세요. 안녕하세요. 노래를 사랑하는 김혜숙입니다. 반지를 불러드립니다.
아이고. 근데 왜 가만히 계셨어? 예? 다시 할게요. 아니 반지 생각이 나셔서 가만히 계셨나? 아유 반지 생각이 나서 그렇다는 걸 또 어떡하고. 궁찌찌 궁찌 한 번 더 합시다.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반지. 놀진 마포대교 나의 눈물마저 얼어버린 차가운 강물에 반지를 던지면서 내 사촌 내 사랑이란 말을 넘겨 대단 오셨습니다. 아이고 성큼하신 여자분 인사하세요. 안녕하세요. 부천의 기현둥이 황은파입니다. 박수 많이 쳐주세요. 밤이면 밤마다 불러드립니다. 열심히들 불러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고장에서 내놓으라 하는 분들이 나오셔서 노래 실력을 털어놓고 이 고장 자랑을 많이 했습니다. 초대 가수 모시겠습니다. 방금 전에 출연자가 반지를 불렀습니다만은 이 반지의 주인공 최윤아 씨가 나옵니다. 금년 느낌을 노래합니다. 박수로 받으세요. 나오세요. 사랑한 그대 마음
네, 전국노래자랑 부천 시편 인기상이 세 분이 뽑혔습니다. 네, 정말 실력들이 대단했다고 심사석에서 토를 달았네요. 인기상 첫 번째 분 장원상 같은 인기상 이렇게 토를 달았습니다. 허니 불러주신 김현숙 씨 나오세요. 네, 축하합니다. 네, 이 장영군이 메달 걸어드리고 축하를 해주셨습니다. 인기상 두 번째 분, 네, 전 세계적인 노래 자랑이 됐습니다. 필리핀 학생 조이 디얼스 불러주세요. 조이 나오세요. 네, 아유 고맙습니다. 전미경 씨가 축하해 주시고, 자 인기상 세 번째 분입니다. 세 번째 분. 네, 마도요 불러주신 김관철 씨 나오세요. 흔들지 말아요. 너무 흔들지 말아요. 네, 최윤아 씨가 축하해 주시겠습니다. 저희는 뭐라고? 이겨가! 들어가. 머리 흔드는 사람들은 비유 안 좋은 사람 없다고 그랬더니 또 값을 헌해그렸나. 다음은 장녀상입니다. 장녀상. 혼자가 아닌 나 김현주 씨 나오세요. 감사합니다. 아, 박성훈 님이 축하를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우수상입니다. 우수상 낭만고약이 불러주신 이주형 씨 나오세요. 감사합니다. 뭐 내가 키울 것도 없이 큰다. 네, 역시 네, 박현진 님이 축하해 주셨습니다. 오늘의 최우수상입니다. 오늘의 최우수상. 저를 보고 환장하신 분, 화장을 고치고 필리핀 신라 축하합니다. 아, 오늘 필리핀에서 두 분이 정말로 즐겁게 해주시고 영광을 안았습니다. 시장님께서 입상 메달 걸어드리고,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에, 오늘 이 넓은 체육관을 가득 메우시고 모두 건강하신 가운데 응원해 주신 부천 시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최우수상 하신 분의 노래를 다시 한번 들으면서 부천 시편 막을 내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참여하신 분께는 농업기반공사에서 기념시계와 상품권을, 입상하신 분께는 수협공제에서 상품권을, 농협 이쇼핑에서 우리 농산물 상품권을 드립니다. 우연히 날 찾아와 사랑을